안녕하세요. 액션 초리입니다. 위닝, 패치 하시다 보면 이 녀석들 가끔 보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놈들이 왜 나타날까요? 그리고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범인 선수들, 그냥 단순 패치 꼬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녀석들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모조리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게임까지 깔끔히. 자, 플스 메인 화면이고요. 이제 더미를 지우러 가겠습니다. 아주 쉬워요.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옵션 누르고요. PS2021 삭제. 오케이. 끝. 자, 이게 끝이 아니죠. 또 지울 게 있습니다. 자, 또로로로 설정 가셔가지고 애플리케이션 저장 데이터 관리 본체 스토리 삭제. 여기에서 나오는 네 가지, 싸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 요거 누르고 모두 선택하시고 지우면 된다. 그럼 더미와 함께 게임도 사라지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다시 까셔야 됩니다. 자, 디스크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넣었다 뺐다 하시면 끝나고, 다운로드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시 라이브러리 가셔가지고 다시 받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구매한 컨텐츠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밑으로 내리시다 보면 PS2021이 있겠습니다. 당연히 구입했으니까요. 확인 누르시고 이렇게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다 다운받으신 다음에 다시 패치 잘 하셔가지고 즐겁게 위닝 하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겠죠? 자, 이번 시간 범위 선수도 없애는 방법 한번 알아봤고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게임 지우고 다시 까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운로드판 다시 받는 방법, 뭐 라이브러리 가셔가지고 받는 방법인데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즐거운 위닝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